정훈 선수까지 나와 있습니다. 플레이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포기를 해야 될 때 빨리 다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.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으면 이런 왼쪽으로 라인업을 타고 빨래줄같이 벌어갑니다. 담장 하나를 직격합니다. 전준우까지 오므로 그리고 1호 살아 들어가는 정훈까지 파죽지세의 흐름 거인의 진격이 이번 7회 거침없이 계속 이어집니다. 스코어 6대2 덕점차. 자 지금 정훈 선수 어제는 결승 홈런을 떨어지는 변화구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약간 높은 빠른 공이었거든요. 예. 자 이 공은 잘 안 놓칩니다. 아, 네. 자, 마이너스성 빠던까지 보여줬어요. 아, 본인은 혹시 홈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기대를 한 것 같아요. 예. 네. 그 이후에 발빠르게 2루까지 들어가는 정훈 선수의 모습. 삼성의 선발이 내려가자마자 불펜 투수들을 상대로 여지없이 연이은 공략에 성공을 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. 삼성의 불펜진이 외부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좀 강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수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보이네요. 예. 자 그리고 이루자가 3루를 파고 들어요. 주자가 3루로 들어갔습니다. 공도 주자 3루거든요. 그렇죠. 네. 또 득점이 아주 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.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일단 그렸습니다. 좌익수 잡았고 백업 이후에 홈으로 홈승부 들어옵니다. 대거 6득점째 롯데 자이언츠가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정훈의 득점 스코어 7대2. 자 그동안 롯데가 찬스를 만들고는 이 득점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자 나승용 선수 지금 타격하듯이 아주 간단하게 웨어플레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. 네. 네. 아주 고급스럽게 정훈 선수의 3루 도루 이후에 곧바로 만들어낸 생플라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만들어져야지 팀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살아납니다. 예. 나승현의 희생플라이 타점. 야 이런 분위기 양상의 경기가 오늘 아니었는데 그렇죠. 갑자기 오늘새 뚝딱 5점 차가 됐네요. 네, 불펜 투수들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한 점 정도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불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. 예. 저력 지수 이외에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을 때 정훈 선수 스트링 쪽이 좀 올라왔네요. 엉덩이 쪽. 그래서 이번 이닝 7회에 박승욱부터 출발했던 타선이 윤동이 7번까지 넘어와 있습니다.